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잠복해 있던 찐윤 대 친한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찐윤은 윤핵관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인사를 가리키며 친한은 친한동훈 비대위원장 쪽 인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공천을 결정한 경기 고양정 김연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단수공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당협 운영 회비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전 의원은 이 혐의 때문에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김전 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은 찐윤 이철규 공관위원이 주도해 이뤄졌습니다. 일부 공관위원들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단수공천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공관위원이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관위원의 뜻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으로 읽히고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다음 날 한동훈 위원장이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한 위원장이 거역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일 공관위에서는 부산 사상에 단수공천된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두고 이철규 공관위원과 당 사무총장으로 한동훈의 솔메이트로 불리는 장동혁 공관위원 간의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고 동아일보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철규 위원은 이 지역의 경우 장재원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월등히 크므로 장 의원이 추천한 김전 처장 단수공천을 주장했고 장 의원은 우리 당이 공당이니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다가 불출마까지 선언한 사람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 경선하자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안만 두고 두 사람이 격돌했는데 결국 표결을 통해 단수공천이 결정됐습니다. 이번처럼 찐윤과 친한의 충돌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앞으로 남은 노른자위 지역인 영남과 서울, 강남 공천을 둘러싸고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파워게임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세한 내용 조수진의 정치본색에서 이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이 공천 보류가 됐어요? 그러게요. 네. 줬다가 줬다 뺏었는데 하루 만에 예. 줬다 뺏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존에 잘 사람들이 방송에서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이라서 뭐 어떤 힘의 그 역학관계가 안에서 있었는지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김민하 평론가께서 아마 전해주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네, 그러면 네. 저봐 저렇게 받는다니까 뭘 하면 부족하나마 네. 감히 또 우리 평론가 위원장님이 또 하시는 말씀에 네. 시키니까 또 해야죠. 네. 아 이거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보는데 이 공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보도를 한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요 기사를 잘 보니까 왜 그러면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래는 단수공천을 줬는데 경기 맞아요. 고양정에 대해서 예. 공관위에서 재검토 공관위의 최고위가 아니 저 비대위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제동을 건그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봤는데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좀 분명해야 되고 자신 이 거기에 대해서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김연아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달에 이 당협위원장 지내면서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는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줄수 있는 기초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운영예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는 등의 4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영상까지 다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당 윤리위가 지난해 8월 달에 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까지 그런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그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왜 단수공천을 받았느냐가 사실은 좀 의문인 상황이잖아요. 경쟁자도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왜 받았냐라는 어떻게 받게 됐냐라는 사정이 저 동아일보 기사에 이제 나온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날 공관위 브리핑에서 김연아 전 의원이죠. 김전 의원이 검찰 조사 받은 거에 대해서 소명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아닌 이철규 의원이 나서더라.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가 될 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서 포함을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해석을 하기를
김 전 의원에 대한 당 징계가 이루어진 시기에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문제없음을 보증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철규 의원을 통화를 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해설하길 당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의 시각차가 처음 드러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공관위에서 이철규 공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같이 맡았던 예. 이철규 의원이 김연아 전 의원은 공천해도 된다라고 주장해서 공천이 이루어진 거고,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뒤지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뭐 사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당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식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문이 지금 들어서 다른 기사를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건 예. 또 김민하 평가가 얘기를 해 주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철규 공관위원이 찐윤, 실세라고 하는 건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이철규가 공관위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장이 아니까 김연아 이 모든 공천 자료가 심사할 때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당권 정지 3개월이나 받았어. 그리고 당시 수사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공천원금 받았다는 거 아무리 당내 문제라 하더라도 이철규 공관위원장이 그랬어요. 아 공관위원이 그랬어요. 이거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단수 공천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당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황당했던 게 민주당 그러면 뭐 돈봉돈 당내 문제지 뭐 당내 왜 문제냐? 똑같잖아. 근데도 검찰 수사하고 다 하잖아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 비판하잖아. 근데 자기들은 공천원금 받았다고 하는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당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연아 전 의원 공천하는데 이철규 공관위원이 그 입김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뒤늦게 그 사실을 하루 뒤에 이제 번복을 했으니까 얘기를 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민주당도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도 똑같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당내에서는 공천 파업 게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관위하고 비대위하고 붙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그럼 요 네. 스토리로 보면은 그래도 이철규 찐윤 이철규 의원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거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지금, 예. 예,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김연아 전 의원이 사실 근데 친윤이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윤의 입장에서 보면 김연아 전 의원을 구제해 주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쏟을 필요는 사실 없겠죠. 무슨 맥락이 다른 맥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동아일보에 똑같이 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찐윤 이철규 신한 장동혁 비공개 공관위서 격론. 제목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리고 네. 소위 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 김연아 의원 공천보류 밑에 있는 이철규, 네. 신한 장동혁 밑에 있는 공간에서 격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방금 본 기사 밑에 있는 기사인데 네. 이 기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갖고 싸운 거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친윤 핵심 장재원 의원의 측근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 공천할지 경선에 붙일지를 놓고 팽팽히 맞붙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격론을 벌였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철규 의원이 장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이 결국 된다. 여기서 본선에서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잘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공천도 장재원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 해야지 더불어민주당한테 의석 뺏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우리가 공당이다. 대통령을 호가호위한다고 지적받아서 물러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그냥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경선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시간 반이 넘도록 격론을 벌였고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그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표결을 통해서 이 김대식 전 처장이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이 돼서 결국은 단수 추천이 됐죠.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이 결정에서. 이철규가 이긴 거죠. 이철규 그렇죠. 의원이 이긴 거죠. 네. 그리고 장재원 의원은 뭐죠? 윤핵관이죠. 이전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장재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버림을 받은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불출마라고 한걸 보면 사이가 좀 틀어졌을 수도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윤핵관 내지는 친윤들은 그리고 그 어떤 그라디에이션이 좀 있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분들은 공천에 있어서 상당한 배려를 받고 있지 않을까를 여기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이분은 해야 됩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터치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이거를 볼수 있는 요 사례인 것이고 결국 여기 이 기사에서도 윤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파워게임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천 방식이 발표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신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 결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올 거라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